우리 언바움의 원리 기본 원리가 천지인이죠. 천은 하나님을 상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가지가 우주에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 첫째가 이 만물이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 우주 가운데 유일하게 서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이냐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은 서 있습니다. 나무도 서 있다고 하지 않, 나무도 서 있지 않냐 그럴 텐데 나무는 사실은 뿌리가 머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꾸로 서 있는 거지 바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서게 돼 있어서 하나님 형상대로 짐 받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우주 가운데 유일하게 서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다. 그 인간이 사람, 이 만물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은 그건 큰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만물이 있고, 그 다음 인간이 있고, 이게 에덴의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인간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떠나시게 됐어요. 하나님이 떠나시게 됨으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 죽음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셨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인간이 죽게 됐고,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셨죠. 바로 어디로 오셨냐면 바로 이곳에 오셨어요. 이곳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정말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하나님 함께 계시죠. 만일 이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내려오라, 내려오라 그랬을 때 내려오셨다면 오늘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그것으로 세상이 끝을 났을 것이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여기서 다 이뤘다 하시고, 그리고, 장사 지내 맡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의 오른쪽에 계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강력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인간 중에 최고 강한 자가 누구죠? 인간 중에 최고 강한 자가 아버지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를 왼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셨죠. 왼손으로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거든요. 인간 중에 최고로 우리를 잘 보호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어자가 되어지. 그래서 이건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줘 강한 자가 돼서 아버지의 아자가 되고 어머니의 사랑을 품어주셔서 엄마의 어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만물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계셔서 만물에 해가 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해가 떠 있으면 오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의 오자가 되어졌죠. 하나님은 만물 중에도 계셔요. 그래서 오늘을 주셨어요. 자, 오늘이 되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밖으로 나와서 오늘 속으로 갑니다. 우리 인생은 오늘을 살지요. 예, 오늘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오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늘만 살고 내일은 내 날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을 삽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다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밖에 나가면 너와 나로 살게 돼 있어요. 너와 나로 살다 보니까 어때요? 많이 부딪혀요. 문제가 많이 생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많은 법을 만들었어요. 법을 만들고, 질서를 만들고, 윤리와 도덕을 만들고, 수많은 규제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이것을 너무나도 많은 법에 시달려서 지치고 힘들어요. 사람은 너와 나로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게 되면,
완전히 파김치가 돼요. 그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자 이게 해가 예, 만물에 있다가 해가 땅으로 들어가죠. 자 그럼 들어가면 오늘을 살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 돌아가야 되겠죠. 돌아가야 돼요. 예, 돌아갈 자리가 어디냐? 어디로 돌아가죠?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갈 곳을 아는 사람,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노숙자, 홈리스가 되는 거예요. 전 불행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을 살다가 이제는 돌아가라 할 때에 돌아갈 길을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돌아갈 곳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속담에 보니까 아침에 돌을 깨닫고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 그 말은 돌아갈 곳을 아는 사람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잘 살다가 죽은 사람을 보고 돌아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돌아가요. 근데 잘 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죽었다. 아니면 뒤졌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갈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갈 곳을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냐? 울 속으로 가는 거예요. 울. 울은 곧 울타리. 울타리 속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우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속에는 법이 없어요. 법이 없고 뭐만 있어요? 사랑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피곤에 지쳤던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그 사랑 속에서 다 녹아지는 거예요. 다 풀어지고 그 마음에 쉼을 얻고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사랑을 받고 여기서 쉼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우리가 살수 있어요. 이 평안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지쳐서 암에 걸리고 병에 걸리고 수없이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거든요. 이 우리는 풀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가장 좋은 편안한 곳이 어디냐? 울타리, 우리.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속에 법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법 속에는요,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권세 있는 자가 모든 걸 장악하지만 울 속에는요, 그게 없어요. 오히려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어지고, 또 병든 자가 위로받고, 치료받고,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지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고 붙잡아 주신 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 안에서 그런 행복을 느끼게 만드는 것인데, 우리 인생 다 마치고 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우리가 온전히 사랑 속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황금 보석이 있고 생명 강수가 있고 열두 과실이 열려 있고 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거기 가서 뭐잘 먹고 잘 입고 그다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진정한 사랑 속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 그 사랑 안에는 영원한 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에 예수님께서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왔다고 보면 하나님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시고 그러면 십자가가 아니다. 인생에겐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인생이 뭐가 돼요? 이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갇히는 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이 지옥에 갇혀버리고 영원토록 지옥의 고통을 겪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쁨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온화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 그 믿는 자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이 있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둘이 생겼죠?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이시고,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하나님. 진정한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것을 우리는 거듭났다, 새로워졌다, 변화된 새 생활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변에서, 이야, 세상이 새로워졌구나. 변화가 되었구나. 이야, 멋있다. 거듭난 자의 모습이 외치는 소리가 바로 야라는
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하가 변해서 야로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는 더욱더 새로운 역사 속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가 변해서 여로 바뀌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제는 감옥에, 이 가정에 갇혀있던 좁았던 것에서 밖으로 튀쳐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튀쳐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받기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문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그랬지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니까 어때요?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가서 그들이 막 여러분 하고 막 외치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하고 외치는 자가 됐잖아요. 아브라함이 변해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지듯이 하나님은 어를 변해서 여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하는 세계 속으로 나아가게 돼서 어가 변해서 여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 이러한 큰 축복이 따라오게 되죠. 그 다음에 오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 주의 성령 충만 받고 계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그것 때문에 저는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할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두려울 게 없어요. 왜? 내 모든 짐을 다 내게 맡겨버리라.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이게 지금까지 다가왔던 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었어요. 이제 무거운 짐이 아니라 여기까지 거 괜찮아. 다윗이 골리앗을 보니까 여기까지 거 너, 네? 자신 있어.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고 좀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가. 그러면서 나갈 때 그 컸던 것이 여기까지 거 조그만 것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가 변해서 요로 바꿔져서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녁이 돼서 우리는 지금까지 오늘을 살며 가졌던 무거운 짐들을 다 집에 가지고 와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래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밤 2시, 3시나 돼요. 어떻게 잠이 그냥 뽀금 들었다가 또 일어나니까 피곤해 지쳐서 걱정으로 이렇게 살아야 그 무거운 짐이 됐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거 다 맡겨버리고 보니까 어때요? 그다음부터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니까 어때요? 유유자적하는 마음이 돼요. 그래서 우가 변해서 유로 바뀌어져가지고 유유자적한 마음, 여유로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걱정할 게 없어요. 함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는 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기쁨을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하고 사는 거지. 뭐 그냥 전에는 그 보따리를 붙잡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놈 저놈 저거 죽이고 뭐냐 죽일 놈 살릴 놈 했지만, 이제는 다 주님께 맡겼으니까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내 안에 오신 주님의 축복이니까 이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이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을 주실 것이고, 이제는 큰 꿈을 가진 여러분의 삶으로 바꿔질 것이고, 오늘 와도 우리는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여기까지 거 이제는 괜찮아. 골리앗이 와도 괜찮아. 가시밭에백합바 예수 향기 날릴 거야. 그러면서 우리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성령 충만한 삶, 은혜의 삶, 성결한 삶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복을 받고 싶지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손을 꽉 붙잡고 기도해 주고 또 그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영접 기도를 해 주시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온마음을 통한 전도법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잘 강의를 해주시면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